요즘에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주거 환경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어진 지 14년 된 광주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주민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지만 변변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지 못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독서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노래방, 간단한 오락시설 등도 갖춰 입주민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인댄스하고 요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노래방도 하고 뭐 하신다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LH는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전국 임대주택 230개 단지의 활성화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공급량 확대보다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LH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민 주택 공급에만 매달리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였던 공공임대 아파트. LH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